꽁사 화이팅! 김봉사 화이팅! 여기 1위, 놀이자랑 1위는 봄보다 아름다워 김봉쌤 TV. 안녕하십니까, 김봉사입니다. 저는 지금 대가야 고령 제1회 전국 철인 3종 대회에 왔습니다. 현재 물품을 받고 검찰을 하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 중이고요. 마산 철인클럽 294번 김봉진입니다. 대회장의 분위기가 무르익어가고 있네요. 결승점을 보니 아주 설레입니다. 사실 고령대회는 제가 이번에 촬영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카메라도 안 챙기고 아예 찍지를 않았는데 갔다 오고 나니까 너무 좋은 대회라서 어떻게든 사진으로라도 모아서 영상을 한번 만들어 봐야 되겠다 싶어서 만들게 됐습니다. 숙소에 들어와서 물품백을 확인해 봤습니다. 안에 이런 파워젤이 들어있는데요. 운동 전, 운동 중, 운동 후로 나뉘어가지고 아주 잘 돼 있더라고요.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무리 철인이라도 이 감기 몸살이 걸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한의원에서 나온 몸살 감기약도 들어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보리가 얼마나 똥오에 좋습니까? 그 보리의 효능, 보리차 한잔 해라고 또 보리차 들어있더라고요. 그리고 대구의 맛집으로 유명한 사야까라는 식당의 식사 이용권도 들어있었습니다. 그리고 얼리버드로 참가 접수한 선수들에게는 이런 깔끔한 흰색 대가야 모자와 함께 오픈워터 바다에서 수영할 때 저희를 또 안전하게 지켜줄 수 있는 이 부위 이것도 주시더라고요. 너무 감동적입니다. 그리고 이런 가방이 하나 들어있었는데요. 이거는 사실 뭐 제가 필요성을 못 느꼈고 와이프에게 던져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많은 푸짐한 물품들을 사은품을 받고 시작합니다. 마음이 너무 따뜻해졌어요. 오늘 밤 진짜 잠 잘 오겠네요. 자, 다음날 아침입니다. 대가야 전국 천인 3종 대회 약 1000명의 선수가 참가했고요. 보기만 해도 가슴이 웅장해집니다. 개회식을 마치고 이제 수영 스타트 라인으로 이동하는데 농악대가 선두에 서서 함께 가는데 정말 그때 신나고 없던 에너지까지 생겨나더라고요. 이날 정말 유감스럽게도 아침에 짙은 안개 때문에 수영 1.5km에서 750m로 거리가 단축됐습니다. 마산철인클럽 황정민 선수, 송동철 선수, 성민호 선수, 미량필 아이언맨클럽 선수, 김봉사 화이팅! 유영진 선수, 김봉사 화이팅! 천천히 천천히 왼쪽으로 천천히. 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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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천히 천천히. 김봉사 화이팅! 저번 달에 남해 K맨 풀코스를 완주하면서 그때 수영 3.8km를 했기 때문에 이번에 750m는 정말 짧겠거니 했는데 그것도 아니더라고요. 750m는 또 750m대로 힘들었습니다. 김봉사 화이팅! 이때 약간의 쇼맨십을 발휘해서 그냥 좀 재밌게 한번 좀 빨리 뛰어봤습니다. 역시 아니나 다를까 고령 학생분들 정말 너무 착하시고 파이팅도 넘치고 너무 좋습니다. 박꿈터. 박꿈터에서는 쓸데없는 동작이 없고 아주 간결하면서 빠르게 여기서 시간을 좀 많이 단축시킬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경험이 부족하다 보니까 박꿈터에서 시간을 조금 잡아먹게 되더라고요. 박꿈터에서 자전거를 끌고 나와서 출발 선상까지 가는데 시간이 상당히 좀 걸렸습니다. 거리가 길더라고요. 김봉사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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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사히 출수하고 사이클에 올라탔는데 너무 신나더라고요.
원래 사이클은 40km지만 이날 실제로는 42km였고요. 같은 거리 대비 다른 대회와 비교했을 때 난이도가 있는 코스였습니다. 김봉사 화이팅! 수고하셨습니다. 해방팀! 김봉사 화이팅! 아니다. 안 배. 저의 친동생과 친동생의 후배가 정말 좀비처럼 따라다니면서 끈질기게 김봉삼 화이팅을 외치더라고요. 아, 그래서 정말 힘이 났습니다. 김봉삼 화이팅! 김봉삼 화이팅! 이날 이 대회에 임하는 자세는 2024년 한 해 동안 정말 최선을 다해서 훈련을 해왔고 정말 힘들게 매번 대회에 나가서 열심히 했기 때문에 마지막 대회인 만큼 정말 이번에는 즐겨보자 라는 마인드로 선배님과 함께 가발을 쓰고 달리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사람들이 정말 반갑게 인사를 해주고 화이팅을 외쳐주시고 자원봉사나 학생분들도 정말 기분 좋게 하이파이브를 해주시고 그래서 너무 좋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김봉사 화이팅! 리앱쌤 김봉사 화이팅! 화이팅! 이제 결승점까지 거의 다 왔습니다. 아름다워 마산철인 클럽 김봉진 선수 노래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말 수고 많으셨고 앞으로 항상 건강하게 운동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봉진 화이팅! 김봉진 팀이 화이팅! 아,
들어줄 수 있나요? 네, 우리 다 같이 큰 박수 보내주시고요. 우리는 내년도에 더 많은 선수 데리고 나오실 거죠? 네, 오늘 또 회장님께서 피자 박스 한 사람당 3개씩 3만원 상당의 오피자 스페셜 선물을 준비하셨다고 합니다. 자, 오늘 그저 소감 한 말씀, 음악 준비하는 동안에 오늘 소감 한 말씀. 너무 쟁쟁한 분들이 많으셔가지고 1등 할 거라고 생각 못했는데 그래도 이런 또 좋은 결과가 있어가지고 저희 클럽 대원님들에게 좀 어깨가 으쓱으쓱합니다. 자, 철인이 꽃보다 아름다워 음악 주세요. 대박이다. 우와, 감사합니다. 우와,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 다 같이 합창할게요. 야, 다 같이 이렇게 대회가 끝이 났습니다. 정말 즐거운 대회였고요. 그리고 보시다시피 아이들을 위한 이런 놀이 공간도 준비되어 있어서 정말 아이들도 집에 가기 싫어서 더 놀고 싶다고 막 그러더라고요. 하여튼 이런 정말 해자스러운 대회는 처음이었고요. 앞으로도 2회, 3회 고령 전국 철인 3종 대회가 성황리에 개최되기를 바랍니다. 관계자분들 모두 수고 많으셨고요.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전국에 계신 모든 철인분들 항상 화이팅 하시고요. 그리고 우리 가족 나보다 우리 마철 사랑합니다. 화이팅! 감사합니다. 김봉삼이었습니다.